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4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죽음과 기다림의 누아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이죠. 영화 더 킬러스의 배우 심은경 씨, 장항준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2839님은 저는 장항준 감독님 얼굴만 봐도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대요. 네. 복세편살 우리 항준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복세편살은 뭐예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네. 보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항준이처럼 살자인가? 뭐 그런 거 그냥 거예요. 아, 그 말 있죠. 아, 무슨 사자성어 같은 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만들어내죠. 네, 약간 불교 영어 같기도 하고. 네, 네. 아. 정민님은 심은경 배우요? 와, 지금 보라 보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눈을 비비고 다시 봤대요. 진짜 맞네. 너무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네. 동은님은 감독님 너무 유쾌하셔서 항상 좋다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저도 저를 응원합니다. 네, 7815님이 순정 만화 속에 튀어나온 것 같은 맑은 사과를 닮아. 오, 그러네요. 심은경 배우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부끄럽네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심은경 씨 딱 본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현실이 없을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으세요. 요정 같은. 예, 그 뭐지? 그, 예, 그 북유럽 영화 그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 뭐죠? 렛민. 네. 약간 렛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제가 진짜 이미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한국판 렛민을 만들면 너무 좋겠네요. 네. 9034님은 장항준 감독님과 시네타운 조합 언제나 좋다고. 오픈 더 도어 작년에 나오시고 네. 1년 만에 나오셨는데 네. 야, 저는 어제 세 번째 출연이신가 했는데 이번이 네 번째 출연이시라고요. 야, 축하드립니다. 야. 네, 여태까지는 네, 배우 감사합니다. 이성민 선배님이 제일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공동 1위입니다. 예. 아, 공동 1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고 싶어요. 또 금방 또 갖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8171님이 은경 씨 늦었지만 2020년에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너무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우리나라 배우가 일본에서 최고상을 받다니 경사났다고 했다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때 네. 한국 언론에서도 난리였죠. 포털에서도 막 터지고 그랬어요. 쉽지 네. 않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영화 신문 기자로 그리고 영화 블루 아워로는 또 네. 다가사키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또 수상을 했대요. 아, 네. 야, 상을 또 모으고 계시는군요. 일본어로 연기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상까지 받다니 정말. 진짜 처음에는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시상식에 갔다가 너무 놀라셨다고요. 네, 이제 특히 일본 아카데미 영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크잖아요. 사실 예. 사실 그 후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쵸. 아, 설마 뭐 내가 상을 받겠어? 이러고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재밌게 좀 갔다 와야지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또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의 이제 주연이신 야쿠쇼 네. 코우지상이 그때 당시 때 저를 호명해 주셔서 또 제가 전부터 굉장히 또 존경했던 배우님이시고 네. 영화 큐어나 등등 보면서 네. 좀 그게 좀 현실이 좀 믿겨지지가 않아서 인터뷰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경련이 순간적으로 잃어가지고 막 걸어 나 스테이지까지 걸어 나가는데 좀 막 힘들기도 하면서 막 이게 벅차오르고 와 수상 소감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그냥 울기만 하고 내려왔어요. 아 예. 아니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찌 됐든 일본 아카데미나 한국 청룡 영화제나 미국 뭐 아카데미는 다 네. 로컬 영화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이야기의 중심인데 네. 거기서 다른 국적을 가진 배우가 네. 마치 뭐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씨가 청룡 영화제 탄 것처럼 윤여정 선생님이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타신 것처럼 네. 대단한 업적을 네, 족적을 남기신 거예요. 아예 언지를 조금도 안 해주셨었나 봐요. 예, 뭐 전혀 그런 거 다
당연히 언지도 없으시고 너무 놀랐겠다. 네,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 너무 감사한 내 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6203님이 요즘 장항준 감독님이 인문학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순위라고. 아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능 섭외 1순위 아닌가요? 네, 인문학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오셨었으니까. 예, 예, 예. 근데 내 장점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웬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네. 진짜로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뭐 말이 많은데 말 주변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말 잘하시잖아요. 이건 대부분 웃기려고 하는 말들의 연속이지. 네. 사실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영향감 크게 없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그러니까 진행이 매끄러운 편도 아닌데 계속 이제 섭외가 들어오시고 감사하지. 감사하고. 이게 또 일단 더 킬러스 이번에 홍보하면서 네. 감독님이 이제 장항준 감독님 포함 네 분이신데. 네. 제일 진행이 매끄러워. 그중에서는 그중에서 개중에서 아, 예. 그중에서 제일 이제 이끌어 가시고 네. 예. 그래서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회식을 하면 왜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안 놓는 사람처럼 계속 혼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게 많이 자랑도 많으신데도 되게 유쾌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뭐 떨어뜨려 이크 왜 떨어졌지? 이렇게 계속 말을 혼자 해요. 말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네. 저희 집에 계시는 분하고 참 잘 맞으세요. 네, 잘 맞아요. 네. 제가 그분과는. 네. 지혜님이 장항준 감독님 지금도 캔디와 함께 진행자 같으시다고. 네. 5283님은요. 저 사실 영화 궁합 이후로 은경 씨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근데 네. 와 일본 활동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일본 영화계에 진출하신 계기가 궁금하다고. 뭐 인터뷰도 저도 많이 봤지만 이제 사실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제 목표가 있어서 언젠가는 좀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에 좀 출연을 하고 싶다. 그게 좋은 작품이 있다면. 근데 그중 하나의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고 이제 일본에서 2018년도쯤부터 지금의 제가 이제 소속된 일본 소속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아, 그랬군요. 야,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대본을 통으로 다 외우고 네네. 한국어 번역본으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네. 했다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언어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아까 언급된 블루아워라던가 이제 신문기자 같은 영화의 경우는 제가 지금보다도 일본어가 좀 안 됐던 이제 때여서 통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한국어 번역본을 이제 옆에다 두고 일본어 이제 원래 대본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매일 같이 소리내서 읽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과 일본의 영화 촬영 환경이 또 많이 다르다던데 어떤가요? 예,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죠. 이제 뭐 나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은 이제 촬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 4개월이 이제 맥스이다 보면은 일본은 이제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촬영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험했던 작품에서는 이제 블루아워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이제 촬영 기간이었고 네. 일본이 되게 짧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신문 기자는 20일 안에 이제 촬영 짧게 하네요. 거의 독립 저예산만큼 우리나라 그렇게 네. 찍으시네요. 이제 좀 그런 짧게 찍는 영화들도 이제 있어서 근데 또 1년 넘게 찍는 영화들도 있고 그건 이제 어떤 기획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신문경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아 뉴진스의 하트네요. 네. 신청하신 이유가 팬이란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정말 뉴진스의 엄청난 덕후고 제 버니즈거든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 이제 나오면 정말 뉴진스의 곡을 꼭 이제
추천을 이제 신청을 해야지 네. 했는데 이 허트라는 곡은 뉴진스 이제 데뷔 앨범 안에 있는 네. 마지막 트랙이 있는 이야.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사실 가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는 이게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막 잘 못 듣는데 오늘 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같이 감독님하고 우리 하선님하고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또 처음 듣는 곡이.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명곡입니다. 명곡.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좋아하는데.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이 곡을 안 해요. 와, 듣고 왔습니다. 8993님이 장항준 감독님이 요즘 스스로 영화계 핫쇼핑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붙여주신 거죠? 본인. 왜요? 왜 핫쇼핑이죠? 아니요, 저번에 예. 부산 영화제 갔을 때인가? 거기 때 뭐 이렇게 무대 인사 이런 걸 몇 번 하는데 그때 한국 영화계 뽀로로라 그랬더니 저희 이제 팀 중에 어떤 분이 핫쇼핑 요즘에 핫쇼핑이 대세니까 그걸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국 영화계 핫쇼핑. 네. 핫쇼핑. 네. 원래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였는데 이제 눈물 자국이 생겼다고.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리바운드가 흥행 실패를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명절마다 틀 영화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 그 굉장히 그때 막 그 되게 좀 저답지 않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5년을 준비했던 영화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명작이었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독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 어려워서. 그렇죠. 4837님은요 드라마 태왕사신기 황진희 때부터 은경씨 팬이었대요. 은경씨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세월이 잘 커져서 고맙다고. 아까 지금 쉬는 시간에 장항준 감독님이 우리 은경씨한테 노아가 곧 올 거라고 막 신나하셨거든요. 네. 노아 제가 노아가 오는 걸 너무 기다리시고 너무 기다리시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너무 기다리세요. 올해 와 데뷔 21년 차세요. 선배님이네요. 네. 그렇죠. 네, 20년 차인데 와 아역 시절에 대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었다고. 황진희 대본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네. 아직도 집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어디 보관을 해놓고 있었더라고요. 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대본이 이제 눈에 띄면 이렇게 보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해져 있더라고요. 야, 이때는 얼마나 대본을 보고 이렇게 어려웠으면 계속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연습을 했을까 싶어서. 어머. 예. 그게 내 그때 기록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볼펜 이게 뭐 펜으로 형광펜을 쭉쭉 제 대사 뭐 지문 이런 걸 다 그었던 흔적들이 다 있어 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 같은 샵이어서 어머님께서 와서 같이 인사를 했는데 너무 황진이도 잘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 씨도 너무 예의 바르고 그래서 맞아. 기억에 너무 신경 씨 너무 예의 바르고 그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의가 굉굉장히 바른 감독이 인성 좋은 분들하고 맞아요. 고전적인 고전적인 예의를 갖추신 분이에요. 훈훈하네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심은경 씨,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영화 더 킬러스 이야기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장항준이 사랑하고 배우 심은경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경님이 은경님 라디오에서 은경님 토크 듣는 거 처음인데 매력이 넘치시네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죠. 진짜 얘기를 너무
아주 조분조분하게 네. 웃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네. 아니 저번에 한번 저 제가 이제 말하는 거에 제가 좀 이게 감독님한테 한 소리 좀 들었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코칭을 좀 이제 받아서 그것에 좀 자극을 제가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코칭이냐 말을 할 때 좀 마무리를 잘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코칭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네. 인터뷰나 이렇게 네. 라디오에서 이제 말을 이제 좀 할 때 염두에 두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감사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0509님이 GV로 더 킬러스를 주말에 보고 왔대요. 아, 장항준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고. 어제 밤에 보고 왔는데 네. 그쵸. 역시 잘 만드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잔인하죠? 네. 영화가 그냥 잔인한 사람 잔인해 아주. 네. 네. 아니 평 일상에서 못 해보니까 아~ 영화에서 하는 영화 건데. 신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뭐 역할이나 영화로 그러니까 연출로 다른 삶을 살아보고 그려보고 싶잖아요. 네. 그 나의 지금 삶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자 영화 더 킬러스 여러분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시네타운 듣고 영화관 달려가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우리 은경 씨가 영화 더 킬러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영화 더 킬러스는 네 명의 감독님이시죠. 김종관, 노덕, 장항준 그리고 이명세 감독님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살인자들 더 킬러스를 각각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네 편의 단편 영화를 한 대 묶은 옴니버스 형식의 엔솔로지 영화입니다. 이야. 네. 일정한 주제로 펼치는 연장 영화를 엔솔로지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더 킬러스는 은경 씨가 6년 만에 한국 영화로 돌아오는 복귀작입니다. 이 작품을 그래서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지금 제 옆에 계신 하추핑. 네. 영화계 하추핑. 네, 항준이 제가 항준이 사랑단이어가지고 네.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네. 비록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짧고 강렬한 출연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파트에서 네, 예. 다 나오시는데 네. 네 개 영화에 그래, 그리고 이제 워낙 이명세 감독님하고 그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는데 하루는 연락이 오셔서 이 더 킬러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은경이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너무 감독님 존경하는 감독님이시다 네네. 보니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출연 제안을 받았던 건 더 킬러스 안에서 이제 무성 영화라는 이제 이명세 감독님 작품으로 먼저 제안을 받았고 네. 이제 출연을 결정했는데 이제 그 뒤로 다른 감독님들께서도 좀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쩌다 보니 이게 전체에 다 나오게 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좀 사실 저희 다른 감독님들도 이명세 감독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네.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있게 만든 그렇죠. 네.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시잖아요. 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이명세 감독님, 리바운드의 우리 장항준 감독님, 연애의 온도의 노덕 감독님, 조제의 김종관 감독님 이렇게 네 분이 한 영화로 뭉쳤습니다. 자, 다른 작품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나오셨으니까 감독님이 연출하신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는 어떤 내용일까요, 감독님? 네,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는 이제 배경이 1979년 10월 26일이에요. 와. 그래서 그 이제 그 군산의 선창가에 있는 네. 아주 조그만 선술집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이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한 명씩 그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통행금지 시간. 그 시간 즈음 돼서 원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한 명씩 의문의 사나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염상구라는 사람 딱 한 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각자 다른 목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 안에 염상구가 있나? 그리고 12시 자정전에 이 안에 들어올 염상구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진짜 영화도 영화지만 연기들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다들. 네. 네, 장항준 감독님은 이렇게 작품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 거는 원작이 있네요. 네. 네. 원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 헤밍웨이의 그 살인자들이라는 네, 네. 소설을 읽고 이제 영감을 모티브를 얻었는데
아, 이거를 한국으로 옮긴다면 네. 우리나라로 이 무대로 옮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 그러면 역사의 변곡점이 있던 시대를 그려보자. 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약간 네. 또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뭐 약간 김전일 그런 만화 보는 그런 추리 만화 보는 그런 네. 재밌는 네. 느낌도 들었고 네. 네. 은경 씨는 네 편의 영화에 모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역할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김종환 감독님의 변신에서는 제가 뱀파이어 역할로 이제 좀 처음으로 그런 역할을 좀 맡게 되었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너무 막 색감도 너무 좋고 네. 잘 어울려요 진짜. 아유, 부끄럽네요. 힘 좀 줘봤습니다. 네. 노덕 감독님의 업자들에서는 이제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이제 납치를 당한 피해자 인질 네. 역할로 나왔고요. 네. 이제 이명세 감독님의 무성 영화에서는 킬러들로부터 이제 가게를 보호하려는 웨이터 직원으로 나오는데요. 네. 장항준 감독님의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고 굵게 잡지 모델로서 등장을 합니다. 썬데이 서울 같이. 네, 썬데이 서울 네. 모델로. 예. 너무 예뻤어요. 네. 뱀파이어로 변신한 은경 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바텐더 기술도 직접 배우셨다고요? 네, 네. 와, 샤이닝을 좀 레퍼런스로 삼으셨어요? 네, 이제 샤이닝, 이제 큐브릭의 샤이닝을 보면 이제 잭 니콜슨이 환각을 이제 보면서 호텔 안에 그 바에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바텐더를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네. 영화 중반부쯤에. 네. 그 바텐더와 같은 존재감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김종관 감독님께 먼저 좀 제안을 드렸었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려내면 어떨까 하니까 감독님께서 흔쾌히 또 제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감독님과 함께 좀 디벨롭한 네. 캐릭터였습니다. 네. 자, 우리 이쯤에서 장항준 감독님의 신청곡도 하나 듣고 갈까요? 오,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얼마 전에 작곡하셨고 네네. 진짜 문학의 큰 별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진짜 큰 별 중에 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가을이 왔고 네. 예, 가을인데 하고 모기가 있어. 자, 그런 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김민기 선생님의 목소리를 네. 굵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은비님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딱 오늘 같은 날을 위한 노래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효빈님이 아 은경 씨 부산행에서 좀비 하셨잖아요. 좀비가 힘든가요? 뱀파이어가 힘들었나요? 하시네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역할들이었어가지고 이제 좀비 같은 경우는 사실 분장이 2시간 이상이 걸렸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리고 촬영이 원래 이틀 정도 잡혀 있었는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빨리 찍어주셔가지고 반나절도 안 돼서 아 그래요? 다 끝났던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근데 분장은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핏줄 하나하나 이제 섬세하게 그려내야 됐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뭐 근데 힘들진 않았었고요. 이제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이 역할을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로 이제 좀 만들어갈 것인가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있었죠. 네. 그 부산행 봤을 때 극장에서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심은경 아니야? 근데 이게 그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그 학생 같은 사람이 탁 나오는데 심은경 아니야? 근데 너무 빨리 죽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지죠. 네, 그래서 와, 이거야말로 특별 출연의 가장 정석이다. 제가 하고 싶다고 욕심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부산행에 참여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 역할 이름이 가출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그러면 좀비 어떠시냐고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이래서 연습도 한 달 이상 정도 같이 그 안무가님들하고 그 동작들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동작들도 막 배우고 했었거든요. 아, 너무 재밌었던. 한 달 이상 연습을 해서 반나절에 촬영이 끝나. 네, 반나절에 촬영이 끝나니까 이게 이대로 괜찮을까? 좀 더 없나 이랬는데 아 끝났다고 이제 가셔도 된다고 그래도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원작을 보고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어떤 원작? 뭐 부산행을 하고 싶으셔서. 아 이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때 당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부산 연상호 감독님이 그 전에 이제 작품들 뭐 맞아요. 대지의 왕이라든가 네. 이제 사이비라는 작품들 이제 보면서. 와 제가 너무 팬이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게 명을 이게 SNS에서 네. 서로 마파를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팬이고 이래서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걸 먼저 제안을 받고 서울역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더빙을 먼저 제안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부산행이라는 작품도 이제 준비를 하신다 이래서 어떻게 뭐 저도 좀 참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없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네 성사가 된 노경님이 더 킬러스에서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기대가 됩니다. 통금 시간이라는 말에 추억이 또 떠오른다고. 아 통금 시간에 추억이 떠오르시는 이분도 조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예, 관록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네. 5203님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더 킬러스가 가장 흥미진진했대요. 아,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포스터를 보시면 상도 굉장히 뭐 영화제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부국제 다녀오셨는데 은경 씨 이게 처음이었어요? 많이 그동안 가셨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공식 초청은 처음이었었어요. 아~ 그 전에는 이제 공식이 아니라 이제 사식 초청 친구가 불렀나? 뭐 많이 술집 가니까. 초청 뭐 이런 거잖아요. 뒤풀이 초청 맞아요. 이런 데는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만든 영화가 공식으로 초청이 돼서 GV도 진행을 하고 또 야외 무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야외 무대에서 이제 관객들 만나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 매일매일이 부국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그 부국제에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는 가면 진짜 네, 그렇죠. 진짜 관객 참여형 영화제라는 게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는 네, 진짜 저 진짜 대단한 영화제인 것 같아요. 영화로 공개된 네 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OTT를 통해서도 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전 너무 네. 재밌게 봐서. 아. 아직 OTT는 뭐 정해진 건 아닌가요? 예, 예. OTT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기 원래는 이제 6편이에요. 총 네네. 기획된 게. 그래서 조승환 감독님의 인저리 타임. 네. 윤유경 감독님이 이렇게 발음이 어눌해졌지? 윤유경 감독님의 언 땅의 사과나무 심기 이 두 작품도 있었는데 네. 이게 상업적인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러닝타임의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작품들도 굉장히 그 개성들이 엄청나게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OTT로 같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네. 네. 벌써 끝날 시간이래요. 지금 사적인 질문은 하나도 못했는데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영진님이 오후 있다가 더 킬러스 보러 가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무서운 장면이 많은가요? 하셨어요. 무서운 장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장항중 감독님 작품을 특히 좀 주의 조금 하셔서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무섭다기보다는 네. 아주 콱 저는 근데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신나게 그래서 와 시원하다. 와 감독님이 이런 거를 막 이러면서 그렇다면 어떤 쾌감이 또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더 킬러스 바로 오늘 개봉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 더 킬러스를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 저요? 네. 어찌 보면 요즘 좀 막 장르적으로 막 치우치고 있는 면이 한국 영화계에 있는데 이렇게 네 명의 감독들이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굉장히 좀 용기 있는 시도이기도 하고 참신한 시도이기도 하고 시사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영화제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킬러스 오늘 이제 개봉했는데요. 저희
저와 이제 네 감독님 그리고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 으쌰으쌰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극장에서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네 아무쪼록 더 킬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SNS에도 보고 나서 이제 재밌으시면 홍보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되게 영화 같은 영화다운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더 킬러스의 배우 심은경 씨, 장항준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항준 감독님의 신청곡입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이에요. 이 곡 들으면서 근데 왜 스노우맨인가요? 이제 좀 이제 가을 편지 들었을까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와우.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네, 윤기 형님만 하는구나. Don't cry, snowman. 에러, 에러, 에러.